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대법원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부분을 살펴봤었죠. 이번 에피소드는 법인입니다. 법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뭐 공인법인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도 있고 뭐 재단법인 뭐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가 아는 분이 아는 법인입니다. 사단법인, 재단법인 그리고 또 뭐가 있죠? 특수법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 그죠? 이런 것들이 법인들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엔터티고 엔터티에 인베드 매니 해서 비즈니스 인베드를 넣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어떤 엔터티가 비즈니스를 가질 수 있도록 엔터티 자체가 비즈니스예요. 이거 자체가 비즈니스인데 그런데도 가장 공통적인 부분만 여기 남겨두고 나머지는 비즈니스 인베드로 뽑았습니다. 뽑은 것이 이 부분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자세한 내용 이게 단은 아니에요. 앞으로도 추가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업종은 무엇이고 생산품은 어떤 것이고 직원들은 몇 명이고 직원들 개개인은 누군지 그죠? 인플로이즈에 보시면은 어레이 맵입니다. 그래서 직원들이 1000명이면 1000명 각각의 유저 아이디가 다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. 한눈에 전체 직원들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상품들도 마찬가지고 그죠? 그리고 주식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고 발행주는 얼마나 되고 주가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었는지 신용 등급은 어떠한지 그래서 AAA부터 FFFF까지 24등급으로 나눌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심지어 이 회사죠.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 각각의 신용 등급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. 물론 이게 개인정보랑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엔터티는 여러 개의 비즈니스를 가질 수 있도록 인베즈맨입니다. 무슨 말이냐니까 홍길동은 무조건 하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의 어떤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? 여기다 표시를 할까요? 언엔터티입니다. 언엔터티 may have several business invest. 그래서 홍길동 어떤 그리고 그 전에 a user죠. a user must have at least one죠. one entity. one entity and 이렇게 되죠. only one entity. only one entity. user는 자연인이거나 뭐 법인이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유저는 하나의 엔티티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엔티티는 여러 개의 비즈니스 인베드를 가질 수 있도록 홍길동이 짜장면 집도 하고 옆에는 꽃집도 열고 그 옆에는 시계 전문점도 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죠? 여러 개를 열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 각각은 비즈니스 인베드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꽃집 혹은 시계 전문점 혹은 중국집 등등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뭐 상품 코드라든가 등등등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.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?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내용 엔티티와 비즈니스 인베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전에 우리가 부동산 등기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등기 과정을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십시오.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번 해보시는 실습이에요. 실습 코드로 작성해 보시라는 겁니다. 거기다가 일단 그러니까 법인을 등록하는 것, 그죠? 법인을 등록하고 그 법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까지만 해보십시오. 그러면은 이어서 제가 이 법인 내에서 주식이 있잖아요, 주식.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, 일종의 증권 거래소죠. 증권 거래소 기능을 추가를 하겠습니다. 그죠? 간단하죠.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부동산 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법인 전체를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. 그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